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내 주장이나 내 고집이 강한 분들이 있어. 그리고 내 주관이 맞다고 강하게 미는 사람들도 있고. 물론 딴 사람의 의견도 맞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맞아. 그건 뭐냐면은 내가 누구 말을 안 들어. 그런 게 많아, 우리 친구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고 해도 내가 기면은 하는 사람이 자네거든. 참고로, 그래서 이 말을 왜 꺼냈냐면은, 뭐, 아는 언니가 같이 가자니까 온 것도 있겠지만, 일단 오늘 내가 이런저런 얘기하는 건내 말을 안 들을 거예요. 자네 주장이나 자네 생각이 굉장히 강할 거니까. 궁금한 게 뭐야? 제일 처음으로 묻고 싶은 거는 이제 제 생년월일 이런 거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제가 임신 중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지 공 많이 들여야지. 왜냐면 작년에 임신을 했는데 자네한텐 총 셋을 줬어. 지금 얘가 세 그렇구나. 번 셋째 아니야? 그치? 네. 관리 정말 잘해야지. 제가요? 작년에 임신했던 아이의 예정일이 이번 달이었거든요. 원래대로라면 작년에? 네, 지금 이제 제가 출산 만삭이라 출산을 이번 달에 했었어야 되는 건데, 애 아빠가 감기에 걸렸고, 그 감기를 관리를 안 해서 저한테 올 맞고, 그거를 앓다가, 애가 잘못된 거라서, 산부인과에서 의아해 할 정도로 그냥 갑자기 잘못된 거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남의 말을 원래 안 듣는 성격인데 남의 말이 귀에 안 들어올 정도로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태로 있고 그래서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셋을 줬다고 하시니까 정말 감사하게도 지금 뱃속에 아기가 왔다고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이번 가톨릭이야? 크리스찬이야? 저 종교가? 무교고요. 그래? 근데 전 남편 쪽은? 남편은 절 그래? 불교예요. 그래서 제가 무교라서 절에도 다니고, 왜냐면 애가 그냥 그렇게 갑자기, 왜냐면은 제 첫째가 동생을 바랬고, 저 역시 백수가 돼서 시간이 되니까, 지금 임신을 하면 되겠다 싶어서 감사하게도 그때 온 거였는데, 그렇게 돼서 제가 정신이 많이, 심하게 정신이 안 좋아졌는데, 그냥 그렇게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왜냐면 애가 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지금 제 뱃속에 아기가 온 거를 제가 알아요. 왜냐면 지금 제가 그런 상태니까. 근데 지금 오늘 선생님한테 가기로 결정되어 있으니까 선생님한테 이 아이가 정말 관리 잘해. 제가 태어나게 할수 있는지 그러니까 들어. 순서가 아니라. 정말 몸 관리 잘하고. 그리고 그 남편 쪽이가 불교라 하면은 시부모님들 계실 거 아니야? 보면 그 남편 쪽에 어른들이 공을 좀 많이 들이셔야 될것 같아. 공을 들여야 그 아이는 내가 봤을 때 사내로 보여지는데. 뭘로 보여진다고요? 사내 아이. 아들이요? 아무튼 공을 좀 많이 들이라는 표현을 줄게. 네. 그 시부모한테 그래. 그냥 답답한 마음에 어디 가서 물어봤는데 공좀 많이 들이라고 했다고. 그 얘기 전해드리고 어른들이 할 거야, 무슨 말인지. 네. 아무튼 관리 잘해. 네. 고비가 한두 번 있을 거니까. 저한테요. 그리고 저희 아빠가, 애기 아빠가, 일을 하는데 자꾸 계속 잘려요. 1년에 4번. 뭐, 그 정도로 지금 몇년 동안. IT 쪽뭐 이런 쪽이 하는 거야? 어떤 거야? 그런 쪽 전혀 아니고, 뭐? 그냥 도수 치료사인데, 아. 그런 쪽이면 저랑 결혼하면서부터 실력이 없다 그래서 제가 대학 학자금 갚아준 건 물론이거니와 대학원을 갑자기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대학원도 보내줬는데 거기 뭐 교수랑 싸웠다고 갑자기 대학원을 그만두고 뭐 다른 거뭐 배워본다고 뭐 이렇게 그런 재료나 이런 거살때 돈은 다 들어가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오래 가진 않고 그래서
물리치료의 실력이 그 도수치료의 실력이 없는 건 아닌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샌님 쪽 그런 쪽이기 때문에 말의 언변이라던가 뭐 이런 게 전혀 많이 부족하고 부족한 걸 알지만 노력을 안 하고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은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 제 생각에선 더 해야 하는데 나는 엄마 닮아서 잠이 많아 엄마 닮아서 뭐뭐나안해뭐 이렇게 다 해버리고 마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애 아빠가 잘리지 않고 계속 다닐 수 있는 그래서 지금 또 오늘 기점으로 갑자기 지금 어제부터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어제 월요일부터 또 새로운 병원으로 출근을 하는데 또 거기에서 또 새로운 기법으로 치료를 한다고 오늘 아침에 갑자기 10만 이 원 치료나 그 친구의 능력이 이게 좀 부족한 게 아니라 능력은 있는 것 사람의 관계를 너무 못하는 거지. 같아요. 병원에도 가면은 이제 동료들이 생길 것이고 동료들하고의 일차적인 관계.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도수를 이런 거를 하면서 물리치료도 하잖아. 이제 그걸 해주는 사람들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잘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가 치료해주고 있는 환자를 살피는 것도 중요하거든. 그 살피는 걸잘 못해. 그러니까 여기 눌렀을 때 아프다고 하면은 조금 부드럽게 하면서 이렇게 해주면 여긴 조금 아프실 겁니다. 조금 아프시고 뻐근하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받는 사람이 준비를 하지. 근데 그런 말 주변이 없는 거야. 네, 맞아요. 그거는 트레이딩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 참.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네가 움직여서 먹고 살아야 되는 집이거든. 그리고 또 자네는 뭐라도 자네 스스로 운영을 해야지 남 밑에 있을 팔자가 아니거든, 자네가. 남편하고 양띠, 둘다 양띠잖아. 금년에 충을 맞고 내년부터는 또 악삼재가 시작이 되는데 많이 걱정이 되네. 왜냐면 남편이 그렇게 또 오래 잘 견디고 있지 못할 것 같아. 그리고 가장이잖아. 가장 큰 거는 가장이고 와이프도 있고 아이도 있고 또 태어난 아이까지. 근데 이게 뭐랄까? 막 살아야 된다. 내 열심히 해야 된다. 내가 우리 가족을 책임져야 된다. 이런 마인드가 적어. 이게 당연하게 누구나 가져야 되는 게 그냥 있으면 먹고 없으면 막 이런 거. 그런 그러니까 타입이에요. 근성 자체가 글쎄 난 네가 바보 같아. 그렇게 좋대. 아무튼 그런 근성 자체가 좀 없는 친구라. 그리고 모든 게 핑계야. 나는 열심히 했는데 옆에 사람이 이래. 나는 열심히 했는데 병원 원장이 이래. 난 열심히 했는데 다 모든 게 핑계. 그게 잘못했다는 거. 가장 큰 거는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라, 거기에 지금 얘기했잖아. 지금도 사는 게 녹록지 않은데, 내년부터는 악삼재, 삼재라는 얘기는 들어봤잖아. 맞습니다. 걱정이다. 또, 아이가 관리만 잘하면 아이도 또새 생명도 나올 건데, 지금 남편이 하는 거 봐서 어떻게 살아가니? 그냥 시어머니한테 공 많이 들여달라고 그래. 남편도 그렇고 새로 태어난 아이도 그렇고. 시어머니랑 시아버지한테요. 근데 그리고 지금 세 번째는 제가 지금 그만뒀다가 하는 회사에서 약 10년 정도를 근무를 했어요. 근데 그 회사가 근무 5년, 7년, 10년이면 금을 주고 근속 휴가를 주고 이러거든요. 근데 제가 근속 5년일 때는 지금 제 아이를 출산할 그때고 코로나 전이고 이래가지고 그 회사가 1년에 한번 6월, 7월 겹쳐서 컨퍼런스를 외국으로 떠나서 그 해에 뭐 이렇게 5년, 5주년, 7주년, 10주년 된 사람들을 축하해주면서 금을 주고 거기에서 이제 휴가를 다 주고 그랬거든요. 저는 제 아이 출산 예정이 6월이었기 때문에 그 컨퍼런스를 못 갔어요. 그래서 5주년 그 근속 금을 못 받고 그리고 아기 육아휴직 1년 3개월 한 다음에 복직을 했는데 그때는 코로나였어요. 그래서 코로나 지나고 뭐 이렇게 다 이제 자르려고 했던 거 그냥 그거 다 지나가고 이러면서 7주년이 돼서 금을 받을 때어저그 5주년 때 금을 못 받았다. 왜냐면 그 사이에는 제가 복직하고 이랬으니까 금 달라 이렇게 얘기를 못 꺼내잖아요. 그래서 7주년 됐을 때
금 달라고 이제 제 윗분들이 본사에다가 얘기를 했는데 돌아온 거는 7주년 금만 돌아오고 아무 뭐 얘기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 작년에 제가 12월까지 다녔으면은 10주년이었을 텐데 그렇게 하기도 저도 싫고 그래서 그 전에 그만뒀거든요. 근데 그만두면서 5주년 금안 주셨지 않냐 그랬더니 무슨 말씀이시냐. 여기 다 지금 금 받은 거 사인이랑 다 있다 이렇게 하는 건데 저는 진짜 안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어떻게 하면은 제가 이제 그 금을 뺏기고 있고 거기는 이제 대기업이 그러니까 제가 개인의 힘으로 그 금을 다시 가져오거나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까지는 모르겠고 자네만 내 앞에 있으니까. 네. 근데 그쪽하고 자꾸 문제가 져서 좋을 건 하나도 임신하니까 없어. 자꾸 생각이 나요. 아니 그렇게 그러니까 하니까. 무슨 말인지는 알아. 근데 해서 거기하고 인연 가지고 있어서 좋을 건 하나도 없으니까 자네 스스로 털어버리는 게 나을 거네. 마음 공부를 많이 해야겠네요. 잊지 마라. 자네도 굉장히 내 주관도 강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또 여리거든. 너무 심약해서. 아무튼 간에 그 아이가 지금 오면서 자네는 우울증이라는 것도 같이 와 있거든. 네, 지금 많이 해요. 항상 밝은 생각, 좋은 생각하고 아이한테만 좋은 생각만 하고 그러고 가. 그래야지 아이도 건강하고 자네도 건강해. 어떻게든 그래도 부모님들의 지원이 됐건 어찌됐건 먹고 사는 거는 살아가니까 너무 동당거리고 힘들어하지 말고 어쨌든 살아가는 건 보여지니까. 그러니까 죽지는 않고 살아가나 가장 보겠네요. 큰 거는 새 생명이 생겼으면 거기에 집념을 하고 그리고 또 밝고 좋은 생각 이게 자녀가 그 아이 하나 낳아봐서 알잖아.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지금 제 뱃속에 온건 알지만 산부인과를 가지 않았거든요. 되게 그리고 미세하게 있을 거야. 있어요. 저는 알아요. 그래서 왜냐면 정말 선생님한테 거의, 먼저 물어보고 아니, 싶어서. 정말 의술의 도움도 필요하고, 불공이 됐건 뭐가 됐건, 이런 공도 많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좋은 생각만 하고, 시어머니와 시어머니께 꼭그 얘기해 드려. 공좀 많이 들여주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공을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어머니는 아실 거래요. 이러더라고. 어머니는 아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 드려. 어머니는 그리고, 주머니가 잘 좋은 살림하시니까. 생각만 해. 어차피 손 털고 나온 회사 그거 생각하면 뭐하니? 그리고 어차피 그거는 못 받는다는 건 자네도 알잖아. 받기 알죠. 힘들다는 것도 알고. 내비두고 잊어버려, 그냥. 그게 자네한테, 자네를 위한 건강이나 아이를 위한 건강한테 다 좋으니까 알겠지. 지금은 좋은 생각만 하고 좋은 것만 먹고 좋은 것만 봐. 마지막으로 하나만 우리 애기 아빠 이름으로 상가를 하나 했는데 그게 분양이 완전 돼서 거기에 상가를 들어간 건데 그 분양 입주 들어오기로 했던 자가 이제 건물 완공되고 나서 날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층 분들이 다 이제 그 단체로 모여서 우리 어떡하냐 이렇게 하는데 열몇집 중에서 지금 세 집이 분양이 됐거든요. 근데 저희는 분양 안된 아직 그 입주자가 없는 상태라서 거기에 입주가 들어오시면 저희가 좀 그걸 누구 이름으로 했어? 애기 아빠예요. 조금 좋아 보이진 않는데, 남편 명의를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회사가 겸직이 안 돼서 저는 그런 것조차도 다제 이름으로 안 하고 다 애기 아빠로 근데 그냥 가장 큰 하는 거는 남편의 운세가, 자네 운세도 안 좋지만 거예요. 네. 남편의 운세가 더안 좋거든. 계속 안 그러니까 좋아요? 앞으로 3년이라니까. 그러니까 남편의 그걸로 돼 있다면은, 아이고, 좀 많이 시끄러울 것 같아. 그래서 법적인 이런 측면도 좀 오고 가고, 그걸 관제수라고 하는데, 관제도 좀 계속 비춰 보이고, 원하는 걸 얻으려면 좀 많이 이렇게 다 뭔가 부딪힘이 있어야 될것 같아. 쉽지는 않겠어. 그냥 딴 사람들 이렇게 싹싹 받았다고는 하지만 그 받는 게 쉽게 받아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이런 더 법적으로 좀 자세히 좀 알아보고 그래. 전 그럼 제가 다 해야 된다는 거다. 이 집을 읽으려면은 제가 이제는 근데 가장 큰 거는 남편은 재복이 없어.
근데 대부분 네가 갖고 있으니까 자네가 이제는 자네 이름으로 하고 네. 자네가 좀 이제 경제적인 것도 사회적인 것도 이제 좀 자네가 나서야겠지. 그렇지만 가장 큰 거는 지금은 아이 이제 아이 먼저 낳고. 하고 나서.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 궁금한 거네 가지 다 물어봤습니다. 아무튼 좋은 생각, 좋은 것만 보고 좋은 생각만 하고 그래. 그리고 꼭 시부모님한테 공들여 달라고 연락드리고. 그리고 사내 아이로 보여. 네, 관리 잘해. 알겠습니다. 힘내고. 감사합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 그리고 아이 출산하고 나서는 네, 놀지 마. 뉴스. 놀면 너는 우울증이 생겨. 그러니까 나중에 뭔 너에 관한 일이라도 사업이라도 좀 해. 왜냐면은 경제관념이 남편이 너무 없어. 네, 없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야 돼? 와이프라도 나서서 해야 되겠지. 근데 또 알겠지? 이미 알고 계시지만 제가 사업하거나 막 이럴 깜냥도 없어서. 아니야. 이제 자네 이제 나이 미신화됐다고. 아무튼 앞으로는 자네가 내 일을 하게 될 거야. 자네 일을 하게 될 거예요. 직장인이 아니라 하다못해 커피 6병에서 테이크아웃만 해주는 그런 가게일지라도 내 거를 하게 될 거예요. 아무튼 힘내시고 건강만 잘 챙기셔. 감사합니다.